별집 말고 그거 써, 빵집. 와. 진짜 있어. 감 야, 있으면은. 근데. 아니다. 감 있으면 끄덕여. 맞아봐야 때릴 줄 알아. 아니, 방송계에 나 저거 바로 금지어로 넣어야 되겠다. 세팅이. 그냥 감을 그냥 금지어로 넣어. 그러면 이거. 감자는 어떻게 해? 만든 아, 방송. 그거는 나만 쓸수 있어. 근자나 엄자로 이제 해야 돼. 아니, 맞아봐야 어디 때려야 아픈지 안다니까. 와, 리타님은 안. 리타님은 왜 맞지도 않고 수익 누나 아니, 그래서 때렸어요. 수익 누나 존나 팬 거야? 난 남궁이한테 맨날 맞잖아. 아니, 그래서 만만한 수익 누나 존나 팬 거야? 내 하나밖에 나 언니 팰 없는 생각이 아니었어. 아, 근데 리타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새끼는 그거야. 순수왕. 아 근데 누나 그때 누나는 거의 묻지마 순수 멘트 살인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멋사남분이 웃겨서 음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니한테 언니 감 있으면 4번 가 이런 건데 그게 그렇게 아팠을 줄. 그건 그거 못했으면 선생님 감이 없는 또 하잖아 거네. 또 하잖아. 그러니까 또 하잖아.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잖아.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근데 저 순수학 새끼들은 존나 쳐맞아야 되는 게 자기한테 하면 존나 삐짐. 아까 나한테는 무슨 네가 쓰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이지랄하더니. 네가 갑자기 알집 수는 개수가 있다 이러고 그만 끝까지 인정하네 지 잘못 그러니까 끝까지 왜 그럼 그 말을 들을 방금은 잘못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방금은 그니까 이게 왜 뭐가 내 잘못이야 너블 라이팅이 너블 라이팅 문제다 미래의 너블 배우자분 조심하세요 어이 시발년들이 우리를 장난치려고 시발 진지하게 만드네 병신 같은 년들이 어휴 씨발 오늘 욕 안 해야지 하나 더 왔는데 웃기죠? 웃기죠? 형 욕 끊었다 하지 않았어? 독가이 병신아 야 담배랑 똑같아 어떻게 끊어 너 아니야 너블이 형 금연 10분 차야 금연한다길래 생각난 건데 옛날에 레식 하자고 방송 중에 전화 걸었는데 나 담배 피우고 있는데? 이제 아니야 담배 한 피우고 들어갈게요 아 담배 피우고 올라가 맞아 그거였어 맞아 근데 뭐, 스피커폰이었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뭐, 담배 피는 게 뭐 흠도 어. 아니고 근데 그때 한 3초 정적이었어 다 놀랬어 사실 그때 근데 별 생각 없었음 올 것이 왔군 근데 나는 니들이 왜 담배를 숨기는지 이해 못 하긴 했음 그 방송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야 담배 이야기를 하지 말라 했지 그 담배 주제로 아. 담배 피는 인간은 담배가 주제가 된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을 존나 당하는 거 있는 거 같네 그니까 가스라이팅 존나 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머리에 물음표가 존나 떠 뭔 말인지 아니야 봐봐 생각을 해봐 흉맨이랑 네. 키워드 딱 있으면 뭐 있어 담배가 꼭 하나 있잖아 아닌데? 라이터도 있다 그리고 남자의 보이는 한숨 문신 마약 갈비뼈 마약은 뭐야 씨발 살인 조폭 술 폭력 아니 왜 목소리가 바로 안 나와? 조폭 목소리는 누구나 다 이 병신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병신들 목소리 복근 뭐 잘생김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폭력 단체 활동 없겠다 눈 마주치 이러고서 프림 안 씌웠대 치질도 옛날에 오승철이 프림 씌운 거야 기억나? 프림이 아니라 그건 진짜잖아 300기력이 있었습니다 자는 즐거움 싸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하지만 더 이상 싸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치질 이미지 생긴 거야 그때 아 그건 맞긴 해 치질 이미지는 어. 아니지 치질 맞아 이 병신아 치질 걸리질 말든가 걸리지 말. 멋 쌓는 걸리지 안 걸리면은 그냥 그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수술하고 어, 수술해도 수술했다 말 안 해. 냉장 걸려도 말 안 해. 그냥 수술 갈 때 부모님이랑 여행 다녀올게 하고 그냥 멋 쌓아 그냥 다녀올 거야. 냉장이랑 치질 걸리면은 절대로 얘기 안 해. 근데 냉장 수술은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나아. 언제 아파 뒤질지 모르는데. 안 아플 수도 있잖아. 아니야 언젠가 아프게 돼 있어 뭐야 시한폭탄이야? 그러니까 그 손톱 물어뜯지 언제 터질지 말고. 몰라 맞아 손톱 물어뜯고 머리카락 먹고 그러니까 네, 머리카락 맨날. 맞아 흙 먹고 그때 그래 그 악어야 옛날에 놀이터 가가지고 흩어먹으면서 야 씨발 이거 별미야 이랬는데 아 씨발 그것 때문에 맹장인가? 그때 중명이가 같이 먹어서 저렇게 된 거구나 네 중력형도 같이 먹은 애 그 딱 세 명이잖아 어, 빅맨이랑 중력이 어. 대전 흙이 쫀나 맛있네 한번 먹었어
대전 너나 지금 잠깐 멍 때렸는데 내가 흙을 먹고 맹장에 걸렸다고? 아니야? 모르는 척 하지마. 너랑 나랑 같이 먹었잖아 중력이랑. 맞아 흙 존나 퍼먹었어. 대전 별미라매 니가. 그래야지 튼튼하게 자라. 그래 싹 한번 훑고 내려가. 이제 농약도 한번 먹고 그래야 돼. 대전에서는 유치원 졸업할 때 농약을 먹고 버틴 사람만 졸업을 할 수 있어. 우리 농약 친 거 그냥 안 씻고 먹어. 배 안에 기생충 존나 뒤지네 하면서 먹어. 아 먹으면은 대전 사람들이 기생충이 없잖아.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긴 해. 오늘 끝나고 곱창 먹을 사람. 나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 내일 들어. 왜 아고네 동네 맛있는 곱창집 있음? 어. 야, 누가 이렇게 밥그릇 긁으면서 야무지게 먹냐? 맞다. 진짜 얌전한 고양이가 야, 근데,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씨발. 근데 존나 쓱싹쓱싹 먹네. 곱창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대창 먹으면서 아 곱 지리네 하는 사람 있음 혹시? 대창을 먹으면서 곱이 나와? 대창엔 곱이 없는데? 그 기름이 나와. 난 그 기름 다 도려내서 먹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대게를 먹는데 다리를 갑자기 싹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나 다리 안 먹는데 대게 먹을 때. 뭐 대게 먹을 때 다리를 안 먹는다고? 싫어. 어렵네 이게. 아니 금수저 아니 저 다이어트잖아. 리타님 요거트 먹을 때도 뚜껑만 할거 버리잖아. 게맛살 먹어 그냥. 리타 씨는 그... 삼각김밥 사고 뜯는 거 재밌어가지고 뜯고 버려. 미친 새끼. 아니야. 아, 그 예쁘게 뜯는 거에 막. 어, 뜯는 게 재밌어가지고 뜯고 버려. 아니야. 아리타 리타 그때가 지렸어. 아 당근 먹고 싶다 하더니 김밥 사가지고 당근만 빼서 버렸어요. 아 존나 유언비어 스포츠다. 아 단무지 먹고 싶다 하고도 김밥 사가지고 단무지 버린 적 없어. 아니 그런 적 있지 않나? 치킨 무 먹고 싶어서 치킨 시켜서 치킨 버린 적? 그건 MSG고 닭껍질 튀김 유행했을 때 치킨 시켜서 껍질만 먹고 버렸음. 맞아? 어? 어 그거 맞아. 아니 와. 너 황금 올리브를 시켜서 다리랑 날개 먹고 이제 그 가슴살은 껍데기만 뜯어 먹고. 와 씨발 씨발. 와 진짜네 이게. 나 그러고 남겨놨어. 미안. 아니야 일단... 얘들아 근데 나도 잘 먹어. 그런 거 같아 요즘 많이 올랐더라. 앞자리가 뭐... 바뀌겠어 나. 팔에서 굴어? 어 가끔 귀찮을 때 그냥 옆으로 굴러다 리타임 허벅지 32인치 시바 허리야? 물풍선 모양.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긴 하더라고. 남녀 모두 오래 살려면 난 남자가 허벅지 근육. 뭔 소리야 리타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남자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남자는 일단 어깨가 넓고 허리에 근육이 있고 뒤에 그 날개 근육 쪽지에 그 근육 있어야 되고. 리타는 남자 얼굴 안 보고 마음만 봐요. 가슴 크기? 그리고 이제 잔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허벅지 이렇게 손 갖다 댔을 때 이제 일자 근육이 서 있는 게 있거든. 허벅지를 왜 손을 갖다 대? 그럼 리타야 몸이야 얼굴이야? 지는 근육도 없는 년이 뭘 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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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뿔났잖아. 돼지 뿔났잖아. 어, 야 돼지 뿔났잖아 리타 너 때문에. 야 돼지다 돼지. 어? 아니, 리타, 내가 없어서 리타, 갖고 싶은 거야. 리타 들어봐. 너 얼굴이야 몸이야? 나 몸이야. 몸 보고 만나냐? 몸이 존나 좋아. 근데 왜 눈박이야? 내 눈박이라고? 내 눈박이라고? 눈, 코, 입은 다 있어야지. 아 그러면 들어봐. 그러면 아 그러니까 몸이 존나 좋아. 근데 얼굴이 수박통이야. 아, 근데 나 몸 존나 좋은 거 싫어. 아니 얼굴이 호박통이야. 잔 근육이 좋아. 아 그러니까 잔 근육이야. 리타 대답해보니까 얼굴이 두 개야. 시발. 아 시발 뭐 내 눈. 뭐 리타님 잘생기고 거야, 몸이 진짜 좋은데 맨날 엄마랑 자야 돼. 와. 와 어렵다. 그 엄마가 나로 바꿀 이건 좀 어렵다. 안돼 안돼 안돼. 그리고 결혼하면 셋이 같이 자야 돼. 그래서 장근육 말근육. 씨발. 그러면은 남자 만나서 엄마를 나로 바꿀 수 있을까래. 왜 남자들은 나 엄마랑 잘 순 없잖아. 아 근데 존나 마마보이야. 데이트를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 네가 자기야 뭐 먹을라 하니까 아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볼게 하고 전화해. 아 존나 싫어. 존나게 싫어 그냥. 와 미래 남자친구 부모님 존나 싫대요. 아니 나랑 먹는데 어머니 성택이 뭐가 중요해. 엄마한테 먹어준다. 와 씨 어머니 선택을 어? 존중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어머니랑 같이 드시는 거면 몰라도 나랑 둘이 데이트 때 밥 먹는 메뉴를 왜 아 그거 싸갈라고 싸갈라고 누나. 내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니 어머니가 욕도 죽이실 수도 있잖아 인마. 야 그리고 막 너네 여자친구 존나 이쁜데 맨날 아버지랑 같이 자야 돼. 개꿀잼. 뭔 개꿀잼이야 씨발 존나 싫지. 야, 왜 여자친구 아버님 싫다고? 야 여자친구 아버지랑 셋이 같이 자는 게 넌 좋아? 약간 첩보 영화처럼 그 007 작전 찍으면 됨. 멋싸요 뭐라고? 아버님은 왜 나와? 아버님도 잘생기면 같이 운동하면 좋잖아. 취미 공유.
아 리타 그래서 얼굴이야 몸이야. 아, 얼굴 할게 왜 눈박이래. 얼굴이야 얼굴이야. 근데 아, 젖이 여섯 개야. 얼굴이 진짜 뽀뽀를 하려고 했더니 혀가 여섯 갈래로 갈라져 있다. 근데 손바닥 여섯 갈래 정도는. 그러면 리타야 왜? 켄타우루스야 켄타우루스. 그 말이야 몸이. 나 켄타우루스 좋아. 내가 타고 다닐래. 진짜 진짜 잘생기고 몸 좋은데 말끝마다 패드립해. 자기도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기가 없어. 나도 똑같이 해줄래 그럼. 똑같이 해도 괜찮아. 그거에 애정을 느껴. 아 근데 싫어 싫어. 리타임 남자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년 존나 까탈스러운 거 봐라. 얼굴도 보고 몸도 보고 성격도 보고. 아 남봉이 미래 여자친구는 제발 꼭 아버지랑 같이 자라. 바로 첫보다 끊어줄게. 창이 너한테 걸리지 않고.